장흥의 한 간부급 공무원이 지역 의원에게 선물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도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허가한 고층 아파트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장 행정의 부재라며 일조권 피해와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활용도가 낮았던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해 수익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체계 전환이 오는 11월쯤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역체계와 위드 코로나의 전환 여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이 군수 몰래 예산을 세워 지역 의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지자체도 자체 감찰을 진행 중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송효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청태전 선물 세트입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흥군 의회 의원들에게 청태전 선물 세트를 제공한 것. 뭐 저기를 두자면 의원들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예산을 뭐 쏟아가지고 뭘 만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없어요. 단순 홍보용 물품의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태전의 경우 고가의 차로 분류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물 세트 제공 목적으로 예산 1천만 원을 세웠고 이 같은 사실을 군수에게조차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현 소장이 직접 예산 편성은 물론 선물 세트 제작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농수 축산물을 10만 원을 초과해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청태전의 가격은 엽전 모양의 찻구러미 6구가 3-4만 원대이고 선물 세트의 경우 10만 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은 장흥군의회 의원들에게 전달됐고 의원들도 지역구 주민 등에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일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해당 내용과 관련한 자체 감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아니요,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조치도 할 수 있죠. 청태전 사업비 유용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김영란법 위반까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 광양시에서 건축을 허가한 고층 아파트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조권 침해와 도로 교통 혼잡이 이유였습니다.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배경과 감독기관의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동의 한 아파트 단지. 길가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의 건축 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허가가 난 부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비좁은 면적이었지만 무려 42층에 달하는 아파트 3동이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쪽에는 농협과 대형 그 유통 매장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인근에 대형 아파트도 있어가지고 항시 그 주야로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또 주상 복합 아파트가 생긴다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죠. 고층 아파트가 세워질 경우 기존의 주변 아파트 단지는 그림자가 져 일조권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틈새를 파고든 공간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조권 침해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불보듯 환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광양시의 건축 허가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 6월 광양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건축물 허가는 실제 현장에서의 교통과 환경 영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주차 타워를 딴 곳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자나 입주민들이 주차 타워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오겠느냐. 그런 좁은 공간에 달랑 건물 한 동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시청의 그 행정 처리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가 무슨 홍콩도 아니고. 해당 부지는 지난 3월 전라남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변 지역 일조권 침해와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가 전혀 없는 상태의 도로 등의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린 광양시는 일조에 대해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며 주변 민원을 사유로 공사 중지 명령이나 사업 계획 변경을 요구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가 나간 것은 저희들이 뭐 불허가를 시킬 명분은 없거든요. 굉장히 앞에 이제 가려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건 있겠지만 그걸로 공사를 못하게 하고 그런 건 저희들이 뭐라고 묻지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시공사도 해당 부지를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일조권의 경우 일조 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데 저희가 뭐 범법을 하고 위법을 해서 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걸 아니고 일조권 말씀하시는데 동남양도 아니고 동양인데 예, 일조 영향평가까지 받아가지고 허가를 못한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 이 사업을 그러면 포기하라 하는 거는 개인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광양시와 시공사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공사는 이달 시작돼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TV 뉴스 송아영입니다. 지난 2012년 체계 박람회 이후 단발성 행사를 제외하면 박람회장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수년째 텅 비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수 세계박람회재단이 민간 투자 유치 성과를 냈습니다. 미디어 아트 업체와 5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세와 임대료 수익은 물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가 웅장한 소리와 함께 부서지듯 쏟아집니다. 시원한 바람과 끝없이 펼쳐지는 해변. 위압적인 규모의 미디어 아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서지에서도 마음 놓고 즐기지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과 소리로나마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는 관광객들. 마구 쏟아지는 파도 아래 앉아 잠시나마 피서지에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왜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직접 와보니 와서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완전 상상 초월입니다. 아주 아주 멋지네요. 다음 미디어 아트 주제는 생명을 불어넣은 밤의 사파리. 관광객들이 직접 사자와 얼룩말을 그리면 스캐너를 통해 화면 속 영상에 표현됩니다. 체험형 미디어 아트입니다. 어린 아이를 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은 공간입니다. 직접 나와서 스케치도 해보고 앞에 영상에서 이렇게 동물들이 뛰어나오는 것도 보다 보니까 좀 더 생동감 있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이곳은 지난달 문을 연 아르떼 뮤지엄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관 A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4,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드넓은 공간에 11개 전시실을 갖췄는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적용하더라도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은 800여 명이 넘습니다. 개관 한 달 만에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평균 2천여 명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시각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 그리고 후각적인 부분까지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2년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이후 사후 활용도가 낮았던 박람회장. 아르떼 뮤지엄 유치에 성공하면서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아르떼 뮤지엄 운영업체가 여수시에 납부하는 법인세만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임대료와 광고료를 더하면 연간 수억 원의 추가 수익이 전망됩니다. 연간 한 50만 명 이상 방문객이 여수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박람회장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가 문화가 있는 전남 유일의 마이스 복합지구로 재탄생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술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디어 아트.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미디어아트 전문업체가 유치되면서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물론 추가적인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체계로의 전환, 언제쯤 가능할까요? 방역당국에서는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1월 초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민들은 현재 방역체계, 또 위드 코로나와의 전환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은 지금에서 차선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말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 전환 기준점으로 성인 접종 완료율 80%, 고령 접종 완료율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 전환은 언제일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 많이 쌓인 상황인데 이제는 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국리서치의뢰해 8월 30일부터 3일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73.3%, 반대는 20.2%에 불과합니다. 전환 시점으로는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11월 말에 접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2.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의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는 그래도 서로의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사적 모임이나 단체로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도 언젠가 이렇게 뭐 몇 년 지나면 지금의 일단 뭐 이거 감기, 독감처럼 이게 우리가 일자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될수 있으면은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체계가 잡혀서 조금은 위드 코로나식으로 풀어주면은 약간의 생활에 활력도 되고 또 그동안 식당이나 조금 소주집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부 주사 다 맞은 뒤에지 다 맞은 뒤 다 하고 난 뒤에 풀어줬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는다 해도 좀 위험할 것 같아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거는 안 될 것 같아.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능할지 시험대에 올랐는데 추석 전투가 고비로 보입니다. 철저히 개인 방역 수칙 지켜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남에서 유치원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22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전남 2753번부터 2774번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 14명, 여수 4명, 광양 3명, 나주 1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최근 순천 해령면 소재 유치원 관련 확진자입니다. 최근 새로운 지역 감염지로 급부상한 광양 소재 중학교 확진자도 3명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확진자들 10명 가운데 2명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나머지는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확진된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클린업 환경센터의 최적 후보지가 월등면 송치로 1위 1순위 선정됐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는 현장 조사와 드론 촬영 등의 평가 방법을 통해 후보지 245곳 가운데 최적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입지 결정 고시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